6월 30일부터 규슈를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이 폭우의 영향으로 야마구치현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오이타현에서는 한 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어제 30일부터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맹렬한 비가 내리고 있고, 야마구치현에는 선상 강수대가 발생하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시모노세키시에서의 오늘 7월 1일 자정까지의 시간당 강수량은 99.5mm이고, 이것은 7월 기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폭우의 영향으로 야마구치시에서는 수로에 떨어진 차량에서 고령의 남성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7월 1일 토요일 오전 7시 전까지 24시간 강수량은 385mm로 7월 한 달치 강수량을 넘는 폭우가 내린 오이타현 유우시에서는 주택 한 채에 산사태가 발생을 하여 70세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나가사키시에서는 주택 한 채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 집에 사는 남성은 외출을 하여 부상은 없었습니다. 규슈 지역에서는 오늘 토요일 저녁까지 선상 강수대가 발생하여 호우재해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토사재해 및 강의 범람 등에 대한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상 강수대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은 며칠 전부터 일본 규슈를 중심으로 서일본에서 북일본의 넓은 범위에서 오늘 7월 1일 토요일까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7월 1일까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서일본에서 북일본까지 넓은 범위에서 천둥을 동반한 맹렬한 비 등이 내려 폭우가 예상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기상청 다치하라 슈이치 주임예보관에 따르면 야간에 급격히 폭우 재해 위험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므로 빠르게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교성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시점에 규슈의 5개 하천에서 피난 판단 수위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토사재해와 낮은 토지 침수, 하천 중수 및 범람에 엄중히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